이게 저 프리 사이즈 예, 딱 맞는 건 아니에요? 친구가 그걸 좋아하나? 그냥 땡땡이로 두 개 사야 돼. 많이 파세요. 누가 오네? 덕정장을 전부 다 왔다 갔다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오네. 그래? 네. 갈게요. 갑니다. 네. 이 순댓국은 그 제가 연극했을 때도 그렇고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안주가 그렇게 훈련치 않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꼭 가는 순댓국집이 있었어요. 이거 흑석시장 안에 지금도 한 두 집 정도 남아 있는데 저거 있잖아 왜 그 고기를 먹으면은 비싸니까 그럼 이제 순대집에 가면 순대 한 접시 시켜놓고 계속 국물만 리필하는 거죠. 리필? 국물만 다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줬다니까요. 야, 이게 여기다 밥 한 공기가 그냥 뚝딱 달아나는 건데 이게 맛있죠? 예, 예. 꼬독꼬독하네요. 선배님을 작년에 처음 뵙고 계속 연락만 하다가 서로 이제 안부 연락하던 사이였는데 도하씨 노래를 제가 좋아했어요. 넘버원부터 해갖고 넘버원 사실 항상 밤에 뵀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낮부터 같이 멀쩡한 정신으로 넘버원 제일 궁금해요. 선배님의 안취하신 모습. 왜 어떻게 저 사람하고 친해졌을까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연기자인 그 김선아 씨하고 자주 만났던 동생이 보아고 또 김선아 언니, 김주아 언니, 장혁 오빠 거기에 류혜진 선배님도 계셨고 그러니까 구성이 이상하죠? 누가 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미스테리예요. 누가 냈는지 모르겠어요. 넘버원 저 28이요. 네. 형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삼촌? 뭐 다짜고짜 나이를 물어봐. 20살 정도 아니에요? 한 10살 이상은 차이 날 거예요. 22살이요? 첫사랑에 실패만 안 하셨어도. I've been living with a shadow overhead. 좋아. 저요? 왜요? 넘버원 제가 듣기로는 송중기 씨랑 친하시다고 들어가지고 저랑 술자리 하실 때 왜 말씀을 안 해주셨을까요? 선배님의 말씀 안 해주셨어요? 제가 오라면 분명히 오는 친구가 뭐 많아요. 뭐 송중기 씨나 헐 올 수 있겠죠? 송중기 씨. 아 진짜요? 네, 안녕하세요. 송스타 밥 먹으러 와. 장혁 씨 탑 지드래곤 이거 술도 꼭 맛있네요. 오랜 시간